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은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빨간 주식이 참 많았습니다. 즐겁게 주식을 해봤습니다. 자, 다가오는 월요일도 또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부산 강연에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또 좋은 시간 함께 보내셨고요.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입소문 내주시고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면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핵심적인 트렌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상로의 텐텐베거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도 인정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니까, 그죠? 원래는 두 개를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시간 관계에서 한 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독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가열차게 열심히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홍보해 주시면 더 열심히 더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들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미국의 성장률은 긍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낙폭 과대 종목군들, 그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올라오는 양상들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을 달려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매물 일부 나오는, 그래서 기술주 안에도 계속적인 순환매가 도는 것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PCE 지수가 소비지출 관련된 부분이 이제 1월 26일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FOMC 1월 30일, 31일 여기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금리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고금리 상황을 지금 4.1%대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심하기는 조금 힘든 시장입니다. 여전히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큰 방향성보다는 지금은 이제 개별주 양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긍정 볼수 있는 것은 원래 4.18까지 최근에도 상당히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4.10까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과정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도 빠졌던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얼마만큼 보일지 여부가 중요한 포지션이 좀될것 같은데,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지수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최근에 문제가 조금 발생하고 있던 것이 수급에 대한 분위기였는데, 수급은 이제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이제 유입되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지금 여기에 있는 240선과 480선 밑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면, 여기 이런 장기평 밑으로 내려갔던 종목군들이 단박에 급등 양상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상단에 있는 이 2510포인트까지는 조금 더 쉽게,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쉽게 좀 올라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독일 증시도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고, 니케이, 그 대만 가권 지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제 첨단 산업과 그리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 높은 나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에 대한 흐름 자체에서는 장기평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부분으로는 우리나라도 함께 신고가를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신고가를 가지 못했던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대신 다음 주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2510포인트를 뚫는지 못 뚫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2510포인트가 쉽게 뚫리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상 그렇게 지금 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개별적인 움직임들을 좀더 집중해서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세를 좀 붙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화학주들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뭐 지금 보면 이제 뭐 LG화 이런 종목 대부분 다 이제 반등세를 좀 붙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24일 날부터 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했던 것이 2차전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보시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또는 이제 에코프로 BM 그죠? 포스코홀딩스까지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등세가 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좀더 반등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을 형성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24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닥을 형성했던 근거가 없다.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 비슷한 형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반등이 나오거나 반드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투자 심리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테슬라에 대한 급락이라든지 또는 실적의 악재라든지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또 트럼프 지지율의 상승이라든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악재는 모두 다 현재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 제 말은. 그럼 여기에서 뭐 하나라도 좋은 과정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2차전지는 다시 한번 강하게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2차전지가 금요일 날왜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느냐? LGN의 솔루션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실적이 좋았다는 것은 여전히 2차전지는 성장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차전지가 현재 캐시카우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라이징 스타란 말입니다. 뜨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부분, 성장 섹터에 대한 일환으로 봐줘야 된다. 우리가 2020년부터 2020년, 2022년까지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유럽과 중국에 대한 점유율, 중국이 많은 생산을 해왔었다면, 지금 이제 2024년부터는 미국 본토의 배터리 공장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배터리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더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시간이 바로 2024년과 2025년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 경선에서 헤일리를 상대 압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주를 이겨야지만 한 주가 넘어가는 승자승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를 가져가야지만 이기는 겁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캐싱보트로 볼수 있는 뭐 미시간이라든지 조지아나 뭐 지금 애리조나 이런 도시들이 이런 주들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지만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바이든을 지지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주들이에요. 그러면 그 주들은 공통점이 현재 IRA에 대한 혜택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가 계속 IRA를 공격적인 폐기하는 정책들을 쓸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도 현재는 경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거지 막상 대선에 들어가면 그 주들의 표를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를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미 최악에 대한 상황들이 2차 전지에 나타났다라고 보고, 심지어 리튬 가격도 2018년도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을 말씀드렸고, 다행히 예상이 적중하면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추가적인 반등이 좀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계속 보면, 그리고 이번 주 지금 보면 오늘 강하게 강세 보였던 게 이제 카메라 관련 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어요. 파워로직스라든지 또는 뭐 나무 같은 기업들이 강하게 오른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은 좀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갤럭시 S24와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왜 하필이면 근데 또 카메라 관련 주가 움직였냐. 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숨어 있는 의미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중동 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것 시장에 대한 일부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여건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농산물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들이 설탕이나 설탕에 들어가는 사탕수수 원재료가 사탕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바로 또 인도다 보니까 인도는 또 수에즈 운하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야 돼. 그런 물류에 대한 이상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수에즈 운하를 통한 물류가 지금 현재 46% 감소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해상 운임에 대한 가격들이 상승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이제 농산물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이런 불확실성 중에 한계가 될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들이 이번 주 상당히 특징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저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간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변수가 좀 있다면, 우리가 현재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그리고 이제 인도 그리고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인도까지는 괜찮아도 유럽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상 운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4분기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자동차주들이라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상 운임 가격이 상승했던 것이 하나의 마진폭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흐름은 대단히 좋고, 오늘도 이제 자동차들 다시 한번더좀 이따 종목별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은 오히려 기회라고 했던 2차전지가 또 강하게 또 오르면서, 지난주는 화학주 바닥이라 했다 그죠? 그리고 바닥에서 강하게 오른 모습, 이번에는 이제 2차전지까지 한번 같이 봤었는데, 하나씩 한번 상세하게 종목별로 볼게요. 우선 이제 카메라 모듈부터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면 파트론이 상당히 인정받고, 뭐 그리고 이제 MCNEX 이런 기업들이 엄청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협력 업체다 보니까 삼성에서 이제 물량을 좀 조절합니다. 만약에 파트론이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이제 물량을 다음에 좀 줄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제 갑이 결국에는 삼성이기 때문에 단가를 또 맞춥니다. 단가를 낮추거나 하면 이제 그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업체들 우선적으로 또 진행이 되게 되고, 또는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인맥 관계를 통해서 좀더 물량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일반형과 플러스 요건 이제 S24고, 요건 이제 일반형이고, 이건 플러스 모델인데,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일반형과 플러스에 들어가는 모델들이 보면 삼성전기와 파트론, 캠시스,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네 군데에서 일반형과 플러스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에 들어가는 업체가 또네 군데입니다. MCNEX, 나무가, 삼성전기, 써니옵티컬. 써니옵티컬은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이 기업들인데, 사실 이제 가장 많은 뭐랄까요, 카메라를 공급하는 곳이 삼성전기입니다. 하지만 삼성전기는 대형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는 큰 움직임 자체를 보이지는 못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카메라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일반형 모델만 보더라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들어가게 되고, 전면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울트라 모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 개, 여섯 개. 지금 이제 보면, 우선 이제, 요건 이제 울트라 모델입니다. 울트라 모델. 그럼 울트라 모델의 초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짜리는 이제 나무가하고 이제 써니 오피컬에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광각 카메라 2억 화소짜리는 이제 삼성전기와 삼성전자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와 써니 오피컬이 이제 10배 줌이 가능한 망원 카메라. 자, 그리고 이제 전면에도 카메라가 한개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무가와 MCNEX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울트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울트라 모델에 들어가는 곳이 이제 나무가, 이제 삼성전기, 그리고 MCNEX,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관련된 기업들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나무가 오늘 상한가를 좀 가는 모습이었고, 일전에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나무가를 설명드리면서 가격을 잡아드릴 때, 우리가 이제 요 자리죠. 14,9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강한 지지를 형성하면서 오늘 이제 상한까지 달성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요런 데는 이제 지지가 강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가 벗어나고 나면 이제 저항이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저항대를 지금은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강한 지지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도 한번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MCNEX 같은 경우에는 일종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볼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보면 이제 차량용 카메라도 납품이 많이 이루어졌던 이제 MCNEX다 보니까, 예, 지금 보면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저가, 우리가 저가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이런 것도 이제 깜짝 또 상승이 한 번씩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과 이제 그 플러스 모델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제 보면 이제 파워로직스, 최근에 파워로직스가 그 이슈가 있었던 것이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붙어 있던 기업인데, 자, 물론 이제 그런 이슈, 테마성 이슈도 있지만 지금 현재 카메라 모듈을 납품한다는 이슈도 지금 시장에 좀 잡혀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캠시스를 좀 봐야 돼요, 캠시스. 자, 캠시스가 앞에서 이제 크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실패라고 주가 빠졌던 이유가 자회사가 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상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더 주가가 한번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재상장 이슈, 그 자회사에 대한 상장 이슈가 다시 한번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모듈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좀더 염두에 둘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카메라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점사장비로 많이 알려졌던 것이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과거에는 파트론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도 현재는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반등을 한 번씩 붙이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들은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비전 프로라든지 뭐 메타에서도 VR 기기 얼마 전에 출시했던 것들도 계속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고 또 확장돼 가는 그런 과정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순환매를 돌리면서 카메라에 관련주들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뉴스거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4가 판매량이 증가하다 보니 특히 이제 울트라 모델이 좀더 판매가 되다 보니 울트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뭐 나무가가 좀더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었고, 일반형과 플러스의 모델에 들어가는 종목군들도 한 번씩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볼수 있는 내용들 몇 가지 한번 정리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뭐, 지금 보면 중동 불확실성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지도 기억을 하시면서, 인도에 대한 이제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요 길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예멘의 후티 방어 역이니까요, 여기. 여기서 배들이 이제 못 지나가게 하고, 요 수에즈 운하의 43%의 물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물류가 감소해버리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희망봉 찍고 이렇게 돌아서 유럽으로 가야 되겠네요. 밑으로 해서 바닷길로 해가지고 아프리카가 엄청 큽니다. 아프리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제조업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우리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특히 더 영향을 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앞서 이제 카메라 관련주를 한번 다 정리를 해 보셨고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도 먼저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군들 중에서 좀 우리가 좀 비중을 실어서 한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우선 이제 기아가 대장주죠. 기아가 대장주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실 때 주봉은 일주일에 봉이 한 개가 뜨는 거고 일봉은 하루에 봉이 한개 뜨는 거고 월봉은 한 달에 봉이 한개 뜨다 보니까 월봉이 바뀌는 것은 추세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봉과 주봉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일봉에 대한 수급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도 일봉에 대한 수급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 추세는 못 바꿉니다. 그런 월봉을 바꾼다는 것은 추세 추종으로 이제 넘어가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월봉이 바뀌는 대형주는 꽤 추세가 당분간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기아가 대형주 안에서 가장 좋은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과거에도 지금 기아가 오를 때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5일선을 물고 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죠. 항상 보면 5일선을 물고 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이제 5일선을 물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보다 조금 더 밑에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특징들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고, 그럼 결국 이제 현대차나 기아가 지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뭐 인도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또 보면, 미국에서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인도 같은 게 물류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변화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자리는 상당히 저가 권역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위아는 이제 우리가 또, 메타플랜트 자동화 공장들이 또 미국에서는 또 2024년도에 환경 목표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곁다리로 같이 대형주를 또볼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주로 이제 우리가 좀 접근해 본다면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 양상들이었는데, 자,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한 일단 양극재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그죠?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코스모 신소재, 뭐 LG화학도 그렇고, 이 기업들이 먼저 일시적 그 뭐랄까 이제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테마성 움직임으로 좀 수급이 많이 들어갔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도 전구체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더 붙이는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로봇주들이 아직까지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낙폭이 큰 종목군들이 빠르게 또 순환매를 돌면서 붙여서 올리는, 갖다 붙이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도 보면 2500선에 대한 공방이 벌어진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개별주들, 좀더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약진을 좀할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도 아직도 지금 보면 이제 바닥에 대한 움직임만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이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충분히 지금 보면 이제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다고 보고, 두산 로보틱스가 반등이 나온다면 나머지 이제 로봇주들도 함께 반등을 좀볼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보면 뭐 자동화 공정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조금 작은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링크 제네시스 같은 기업들이 그림을 좀 만들어 갔던 자리들이고, 그리고 이제 V1텍 이런 것들이 산호맹 로봇 관련주니까 이런 것들 함께 좀 바뀔 수 있는 그림,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거 마찬가지죠. 그림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관련된 로봇주들이 이제 아즈넥스트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충분히 지금 로봇주들도 순환매가 또 돌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 크게 또 수익을 봤던 이제 생성 AI라든지 이제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다음 주도 이제 반등을 보일 수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신규적으로 뭔가 비중을 실어 들어가기에는 조금 너무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트레이딩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부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어제 좋았던 반도체 관련주들 일부 차익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흐름이 꺼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도는 거, 순환매가. 반도체는 현재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있는 반도체만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생성형 AI가 더 좋은 것은, 더 쉽게 가는 것은 생성형 AI에는 진입 장벽이 낮고, 우리가 AI 칩에 대한 부분이나 반도체 장비는 진입 장벽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생성 AI가 더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그만큼 높으니까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도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 보였던 것이 이제 뭐 고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 흐름 자체는 좀 더 붙여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통신 장비 관련해 가지고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통신 장비는 아직까지 강한 힘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강한 힘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테마성으로 트레이딩 관점 정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센서류 정도, 뭐, 요런 기업들이, 차트는 조금 만들어가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생성 AI가 나오면서 같이 융합돼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것이 인성정보였는데, 인성정보도 주가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월봉도 돌려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한 종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생성형 AI 안에서 의료 관련된 니즈가 있는 기업들이 예전에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주라고 해서 그 종목군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의 산업이 뭔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나, 그죠?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계속 움직이면 나올 수 있다. 대장주는 인성정보,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비트컴퓨터 정도, 그 정도는 좀 알아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다음 주는 이제 2500선, 2510포인트에 대한 공방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돌파 여부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을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성장 섹터군 안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 그건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지금은 그만큼 트렌드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카메라가 좋아서 올랐다기보다는 카메라가 지금까지 쉬었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좀 붙일 수가 있었다는 부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뭐 삼성 AI 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파생되는 키워드들로 가지고 시장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고, AI에 대한 키워드들도 파생되면서 또 키워드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지금은 길게보다는 조금 짧게, 방향을 좀 짧게 잡으면서 가는 전략, 대신 대형주는 싼 종목은 길게 봐도 된다, 그런 투자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지키시면서 그렇게 또 즐겁게 한번 일주일 동안 주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 덕분에 항상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좋은 정보, 신속한 정보, 정확한 정보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